세국동 선생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 시즌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골프를 안 하고 쉬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정말 내가 지금껏 골프를 어떻게 쳐왔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걸 한번 교정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초보 골퍼에게 내가 골프를 계속 쳐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다시 스윙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이 동계 시즌입니다. 그래서 옥 선생이 가볍게 여러분께 이 초보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해서 레슨을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막 디테일한 내용이 아닌 요거 하세요, 요거 연습하세요, 요거 연습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거 맞는 거야? 해봐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들겠지만 그거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옥 선생은 겨울에 한 달 동안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또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매번 영상을 찍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 비슷하게 찍어서 여러분께 이틀에 한 번꼴로 이 일반 영상 그리고 중간중간에 쇼츠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올려드릴 테니까 즐겁게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보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 옥초보 시리즈부터 쭉 연재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점을 더 깊게 하고 싶다면 가입을 하셔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이제 셋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셋업은 이 어드레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때 너무 경직된 게 많습니다. 발은 11자로 해야 되고 뭐 무릎도 딱 맞춰야 되고 엉덩이도 맞춰야 되고 가슴도 맞춰야 돼서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옥 선생은 뭐 그렇게 좀 디테일한 건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 괜히 11자로 했다가 아우 아우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뭐 발 이렇게 벌리는 게 편하다면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뭐 11자로 하다가 피니쉬를 할 때 발목이 너무 아프면 발목도 좀 돌리고, 백스윙을 하는데 오른발이 너무 버티고 있어서 힘들면 오른발도 좀 벌리고 해서 좀 자유롭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가슴뼈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깨와 만나는 제가 흉골점이라고 그랬는데 이 흉골이 항상 공을 보는 높이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꼭 직각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다 봐도 가슴뼈를 이런 식으로 내려다 본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쉽겠죠? 공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슴뼈가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해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진짜 이렇게 본다고 해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이 흉골, 이쪽에 있는 이 흉골이 공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를 잡더라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아니면 놓고 하더라도 계속 상체를 그쪽으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이 각도를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보실 때 가슴뼈가 왼쪽을 보고 있으면 이것도 틀어진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왼쪽 눈으로 보느냐 오른쪽 눈으로 보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카메라 중간으로 봤을 때 가슴뼈가 이쪽으로 좀 틀어져 있는데? 그럼 가슴뼈를 항상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자세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 오더라도 항상 올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셋업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가슴뼈 맞출 때 막 이렇게 등이 굽어도 되나요? 오리궁대는 해도 되나요? 그런 거를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슴뼈만 맞추면 어느 정도 가장 여러분들이 평소 일상생활을 하는 거에서 맞는 자세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억지로 구부릴 사람도 없고 억지로 오리궁뎅이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하다고 하면, 굳이 궁금하면 내 등 자세가 궁금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딱 뒤에로 가 있는 자세에서 숙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애슬레틱 포지션이라고 해서 운동 준비하는 운동의 그런 자세의 등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궁금하면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돌린 여기 약간 선에 그런 상태에서 약간 숙인다. 그 상태에서 잡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지금 채를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뼈가 공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이걸 갖다가 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가슴뼈, 가슴뼈, 가슴뼈 이거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그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가슴뼈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예 지금 그립도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립으로 해서 딱 가슴뼈를 맞추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공을 쳐보세요. 그러면 정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 셋업 하는 거, 그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스윙을 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가슴뼈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허리가 좀 어정쩡하면 그렇게 하되 그냥 가슴뼈만 계속 맞춘다는 연습을 하고, 그냥 여러분이 스윙을 계속하면 정타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그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그 다음에 뭐 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가슴뼈와 그립만 잘 잡으면 저는 셋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 그립까지 끝나면 스윙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